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면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이 사탄의 질투로 말미암아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믿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저 교회 오면 좋은 말씀 듣고 교양 생활하고 이런 곳인 줄 알고 나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수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와서 복음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수양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말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또 어리석다 그러고 또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는 척할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그런 뭐 깊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내가 모르는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믿으니 나도 믿고 보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도 또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더러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이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의심을 하던 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금방 자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두들겨보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나와 예수님 삼자의 관계 1인칭과 3인칭의 관계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다가 이게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1인칭과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가깝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각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첫 번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고백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사람이 귀로만 듣는 것보다 입으로 한번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소중한 존재인가? 아니,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과 하늘과 해와 별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석이 귀하다 그래요. 뭐 다이아몬드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세상 지위도 귀하고, 맞아요. 세상에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치를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보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참소가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니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를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에 그 부모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자녀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아들이야. 넌 나의 존귀한 딸이야.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낮 참소한다. 이 참소하는 자의 정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참소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참소라고 하는 것 뒤에는 그저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하도록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참소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나는 못났고요. 나는 뭐 이게 내가 이 정말 세상에 나는 없어야 될 존재가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너는 글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니? 너 같은 사람과는 내가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 얘기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은 틀린 정보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뭐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틀린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식이라든지 TV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배경을 연구하지 않고 배경을 잘 모르면서도 무조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상을 열고 보면 틀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그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뉴스들은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잘못된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손해냐면 본인에게 손해란 말이죠. 때로 우리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 틀린 얘기, 틀린 정보를 받아들이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독이 되는 거 먹으면 낫는다. 독이 되는 거 그거 먹으면 낫는 줄 알고 먹으면 내가 죽는 거지요. 바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그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내 이 자기를 분열시키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강하고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 것이다.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손만 대면 안 될 거야. 너는 패배자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몇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한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사랑하다가 이제는 더는 아니야 그러고 포기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여자 종이 너도 그 당이지? 그러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고서 스스로 이 자기 비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전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파하는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어. 정말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넌 안 돼 그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부족한 존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거죠. 아, 이 세상에는 소망 없어. 이제는 모든 게 끝이야. 스스로 심판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몽둥이를 들고 너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요 폭력이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 주었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나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멋지게 세상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배신감이죠. 그 배신감 때문에 넌 이제 끝이다. 그러고 잘라버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사랑을 자기를 배신하고 나간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집 문 앞에 나가서 매일 보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돌아와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돌아와 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 망한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은요, 정죄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거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완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세요. 잘라버리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거의 100%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맞아요. 순종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머리로는 순종이 되는데 행동은 순종이 안 돼.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솟아오르고 말이죠.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거보다는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못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자리까지 순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두렵고 떨려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잖아요. 순종하지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죽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순종했겠습니까? 때로는 피하고 싶고 내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옳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늘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 근데 왜 순종 안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옳을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빼앗겨야 되는데? 그럼 내 유익을 잃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나?
또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또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걷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둑이라고 하는 거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서양 체스를 두고 근데 그 바둑을 둘 때 누가 이기냐 하면 고수가 이겨요. 고수가 그죠? 고수는 뭘 고수라고 하냐 하면 몇 수를 앞에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두고 어떻게 둘 거라고 하는 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고수인 거죠. 항상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고수와 하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벌써 그 다음에 무슨 수를 놓을 줄 알아요. 또 다른 곳에 두면 어떻게 둬야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수들은요 한 수를 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하수는요 거기 당황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바싹 붙여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도 그 옆에다가 한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다 보면 엉망진창으로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 제가 뭐 그렇다고 잘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다 보면 생각되는 게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랑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사탄은 우리의 수를 다 꿰고 있어요. 쟤는 어디다가 술을 두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렇게 고고한 척해도 어디다가 술을 한 술을 두면 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그거를 또 오늘 또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이겨봤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술을 놓으면 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술을 다 꿰고 있는 게 사탄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이게 왜? 하나님만이 사탄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길을 따라갈 때 사탄이 아무리 꽁수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패배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 아이가 장기판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어느 날 딱 내 앞에 장기판을 펴놓더니 장기를 두세요. 그래서 내가 나는 두는 법을 모른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는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고 포는 이렇게 하나를 건너뛰어서 잡는 거고 뭐 졸은 어떻게 가고 뭐 룰을 쭉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한판 붙어보죠. 그래서 배우자마자 실전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장기를 두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두면 제가 다 따먹고 저렇게 둬도 다 따먹고 그 다음에 또 게임을 하자 그러는데 10번을 해도 10번을 제가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또 계속 지면서 배우려고 또 계속 뒀어요. 지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길이라 그러고 그걸 계속 따라서 이제 두게 되는데 한 녀석이 이렇게 한 친구가 옆에 오더니 저를 보면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으로는 저 아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뭐 차도 먹히고 포도 먹히고 다 먹히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좀 훈수를 두려면 잘 두든지 하지 이렇게 다 잡아먹히게 훈수를 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두는지요? 다 따먹히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장기판에 그 장을 임금을 따먹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는 진짜 고수인 거예요. 진짜 고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고수 말 들어서 손해볼 일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이 지혜의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사탄과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면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질 것 같아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내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세상 살면서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이러는데 오늘 성경을 딱 펼쳐들고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 선을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나오면요, 내가 너 절대 미워할 거야 그러다가도 그날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중에 목사님 어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 그날 일어나서 읽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너는 그런 십자가의 길 가지 말아라, 손해보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멋진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 이 순종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우리를 주장하던 사탄의 권세, 우리를 볼모로 잡던 그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아주 초기 형태라는 거죠. 아주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원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씨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되지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크러쉬, crush your h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러쉬라는 단어는요, 그냥 짓밟아서 으깨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서 으깨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스트라이크라고 씁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치는 거, 때리는 거. 근데 여러분 발 뒤꿈치 때려봐요. 뭐 잠깐 아프고 마는 거지요. 그죠? 그 바로 이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그 모든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까지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거 못 뺏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한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예 밟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도 버렸다, 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들어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행동과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들이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뒤를 돌아서 부모를 향해서 엄마 그러고 손들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확 밀쳐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시 끌어안잖아요. 그래 그러지 말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부모의 사랑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실수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보다 성숙해지는 성숙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런데 먹었어요. 이게 큰 죄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런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래도 하잖아요. 싫어요 할래요.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만한 그런 큰 죄였느냐 이 말이죠. 우리 같으면 벌써 12번도 더 쫓겨났죠. 그죠? 매일매일. 이 죄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 죄는 그렇게 끔찍한 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죄는 그냥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는 결국 하나님까지도 죽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는 우리의 적은요, 죄와 싸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거든. 그 예수님 씻어달라 그러고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 승리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절기에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셔야 됐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